존경하는 오렌지 카운티 동포 여러분, 25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으로 당선됨을 먼저 알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25대 회장의 탄생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많은 후원 회장님, 각 단체장님, 그리고 후원자로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특별히 한민노인의 박철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동일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동안 이 일을 위해 내일 좀 수고하신 우리 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동 회장님, 모니카리 회장님, 김경자 회장님, 볼채 사장님, 정영동 사장님, 박미 회장님, 잔노리 평통 총무 간사님,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. 그 누구보다도 더 큰 후원자이며 또한 더 걱정하고 이 시간까지 내 옆을 지켜온 신실한 동행자인 부인 우리 김영희께 사랑과 기쁨을 전합니다. 이것이 이제 사랑의 표시하고 그러더라고요. 요즘은 크게 하지 않고. 존경하는 오렌지 카운티 동포 여러분, 일천한 경험과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의 성원 속에 이 일이 잘 감당하도록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37년 동안 섬겨온 전 한인 회장님들께 누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으며, 무엇보다도 오렌지 카운티 동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장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지상을 통하여 또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약속한 저의 공약을 성실히 정직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. 임기가 끝난 시간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. 끝으로 언론 및 방송 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현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, 경선중재위원회 타이거 양 위원장님과 초대 한인회 박진방 회장님, 오구 회장님, 그리고 이영현 한우 회장님, 그리고 모든 전직 한인 회장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경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후보를 용퇴하신 현 김가등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,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힘과 용기를 더해준 오렌지 카운티 장로회 모든 장로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저와 함께 조용하고 아름다운 우리 타운을 다시 세우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